이런 힘 대한민국에 흔하지 않다 하셨으니 더욱 흔하지 않은 미션으로 달인의 힘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트럭, 도로에서 자주 보는 용달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 출몰하는 웅대한 사이즈인데요. 운전석에서 내려오는 것만 해도 거의 사다리 타는 수준의 높이인 이 트럭이 달인의 미션 상대 되시겠습니다. 이게 트럭이 몇 톤이 나가나요? 차가 14톤. 차 4톤. 14톤이요? 내용물을 채웠을 때가 아니라 그냥 트럭의 무게만으로 성인 남성 약 200명의 무게. 으아! 지금 앞에 저 트럭을 왼손으로 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생님. 피디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시죠. 어차피 달인이니까 한번, 달인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생활의 달인 아니면 어디서 이런 도전을 해보겠냐며 나름의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공차 중량 14톤짜리 트럭 앞에 선 달인. 트럭 앞에 묶여있는 줄을 왼팔에 걸고 살짝 힘을 줘보는데요. 그만두고 싶어도 이미 늦었으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네. 준비되셨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도전! 패기 있게 도전을 외쳤지만 힘쓰는 달인에 비해 미동도 없는 트럭. 양팔로 당기는 거라면 그나마 해볼만 할 텐데 오로지 왼팔 하나로만 트럭을 끌어야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줄을 꼬아도 보고 당겨봐도 아무런 소식 없는 트럭에게 야속함을 담아 크게 한번 기합을 질러봅니다. 겁먹던 힘까지 쓴다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표현 아닐까요? 얼굴이 터질 정도로 집중했더니 줄을 잡고 있는 왼팔이 살짝 앞으로 갑니다. 보이십니까? 달인의 기합과 함께 서서히 앞으로 굴러가는 트럭의 타이어. 운전석에 당연히 아무도 없고요. 오로지 달인의 힘으로 14톤 트럭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쏟고 나서 잠깐 쉬던 달인. 이제는 감을 어느 정도 잡았는지 줄을 움켜잡고 다시 잡아당기자 처음보다 확실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트럭. 트럭을 섭외했을 때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사이즈를 데려왔다 싶었지만 이걸 기어코 해내고 마는 달인의 힘은 정말 예상 너머에 있는 겁니다. 이제 탄력이 붙었는지 트럭이 쑥쑥 나가는 가운데 두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완벽한 미션 성공입니다. 달인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진정한 장사입니다. 아, 대단해 아주. 대단한 기업. 대단해요? 이거 보셨어요? 이런 거? 아, 처음이에요. 예? 사람이 끄는 건 처음. 끄는 거? 사람이 끄는 거는 처음. 우와. 와, 근데 팔이 좀 떨려요. 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을 쓴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네, 특히 왼쪽으로. 와, 근데 이게 가능하네. 저도 그렇게 하니까 되네요. 와, 대단해. 미션 성공! 성공.